자, 이번에는 연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자고요. 연살. 자, 연살인데, 아마 이 연살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으셨어. 연살 그러면은 도화살로다가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도화살을 우리가 맨 끝날 때 도망력, 도망력 이러잖아요. 그 도화살이 바로 연살이에요. 연살인데, 겁재천지살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연월망장 이렇게 가는 이 연살에 들어오면, 천살에 두드러 맞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늘의 눈치를 보면서 나왔잖아요. 첫 발을 디뎠어. 디디고 나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또 까먹는 거야. 까먹고 어떻게 돼요? 연살 도화는 뭐야? 이제 내 멋대로 내가 펼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싸우다 하늘이 벌 받아가지고 이번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다가 너의 눈치를 보면서 나왔다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래서 다시 이 연살에는 어떻게 하나요? 또 활개를 또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뭐가 들어와요? 월살이 들어와서 때리는 것도 하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도화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살의 의미인데 이 연살은 참 의미가 많아요. 도화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욕패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함지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더하면 상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관, 십성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거를 편법살이니 가식살이니 사직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연살이라고 얘기하는 이 도화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생란과 관련해서 아주 음성적으로 이걸 그 다음에 바람 피우거나 아주 나쁜 쪽으로 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현대 사회가 도화살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만큼 대단히 자신을 표출하는 그러한 사례더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화살도 저 뒤에 가면 배우시겠습니다만 무슨 홍념살이라고 하는 이런 살도 또 있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쌩긋쌩긋 잘 웃는 사람들 있죠? 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홍념 깔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화살은 어떤 의미냐면 연살이라는 것은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이 홍념은 너야, 너. 그래서 이 홍념살을 놓은 사람들은 너가 나를 채택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도화를 놓은 사람보다도 홍념을 깐 사람들이 사실 연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사적 측면에서 봤을 땐 훨씬 취약한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은 이 도화라고 하는 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장화가 삼합에 놓여 있었을 때 앞천망육 뒤연방겁해서 뒤에 요 뒤에 들어오는 녀석을 우리가 바로 연살 요렇게 얘기한다.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화살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숭아 도자를 써서 이렇게 도화를 썼을 때는 좌오묘유의 사왕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일지에 좌오묘유를 깔주고 있거나 일지 이외에 좌오묘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 도화가 깔려 있으니까 얼굴이 예쁘겠거나 또는 어떤 아름다운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교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리지널 도화는 뭐가 도화예요? 삼합의 첫 사생의 바로 뒤에 오는 녀석이 있죠. 뒤연방겁이잖아.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도화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해야? 이 사람이 남명이라고 보자고요. 남자 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여자라고 보자고요. 그 여자한테는 이 사람 예쁠까 안 예쁠까? 아, 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뭘까? 신해 그러면은 아, 얼굴이 하얗고 상관을 깔아서
대체적으로 미남미녀들이 많아요. 과연 예쁠까 안 예쁠까를 우리가 단정짓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오리지널 연살 즉 도화가 뭐라고 그랬나요? 해묘미니까 바로 지살 뒤에 오는 거잖아. 거지장화니까. 그 다음에 뒤연방갑이니까 요 뒤에 붙는 게 뭐예요? 자수잖아. 자수. 그렇죠? 자수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자수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도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진짜 예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수는 없는데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자고. 여기에 묘도 있고 여기에 유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뭐 오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진도. 그 다음에 재성도화는 매간득재 이렇게 얘기를 해. 매간득재는 이런 거예요. 팔고 사는 거야. 팔고 살아. 요런 매자도 쓰지만 요렇게 사는 매자를 써서 매간득해. 뭐를? 재물을 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간득재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런 거 나오는데 경찰이 성매매 의심 사람들 6만 명 추적 조사한다고 나오잖아요. 카드를 쓰시면 안 돼. 그게 바로 매간득재라는 거예요. 매간득재. 그게 매간득재예요. 그래서 이게 재성이 도화로 들어올 때 관성이 도화로 들어오면 뭐예요? 직장 내에서. 인성은 뭐예요? 손이 사람들 연상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도화의 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의 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간득재는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답니다. 진짜. 그래서 요 매간득재를 여러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금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아셨죠? 자, 일단 그 알아서 하시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도화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도화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끊어 가지고 이쪽에 놓여 있는 도화를 가지고 장내도화, 장내 또는 원내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장외 또는 원외도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여기에 도화살이 놓인 사람들은 여기에 연지, 월지에 놓인 사람은 대개 부모가 기도해서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그래요. 부모가 기도해서 놓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화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도화는 상관의 기운이다. 자 여명에 있어서 상관은 무엇을 친다고요? 관을 쳐. 관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견관한다고 이렇게 해요. 무엇이 상관이 견관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요 도화가 일찍 들어오잖아요. 이성운이 일찍 들어와 실제. 근데 우리가 도화가 일찍 들어오면 결혼을 거꾸로 늦게 해야 돼. 만원해야 돼 반드시. 왜 일찍 결혼하면 뭘 친다고 상관이? 관을 쳐서 이혼해버려. 그래서 도화운이 있거나 식상운이 일찍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거기가 이혼해. 일찍이 식상인 사람도 이혼해.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혼의 수는 정해져 있어. 일찍이 식상인 여명 그 다음에 연주, 월주가 식상이나 관이 들어온 사람들은 즉 연주가 관이 들어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연주 또는 월주에 식이 들어와 있거나 도화가 들어와 있으면 거의 이혼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식 놓고 이혼한다 그래서 득자 부별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이렇게 득자 부별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나를 공교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아요.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 감성계가 발달, 상관은 감성계죠? 감성계가 발달해서 나를 멋있게 드러내. 그리고 행동거지가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식상이 없다는 사주들은 뭐예요? 무식사주. 우리가 무식사주라고 그랬죠? 유식사주와 무식사주는 차이가 많아요. 유식사주는 뭐예요? 진짜 유쾌하고 유식하다고. 근데 무식사주는 감성계가 메말랐으니까 말이 없어.
꽁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면 같은 몰라도 여면 같은 경우에는 무식사주는 조금 좀 그런 어떤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거나 좀 그러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연살은 사왕, 자오, 묘의 기운이거든요. 나의 왕한 기운을 끄집어내서 발산하고자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직업을 잡아도 이 사람은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직업 중에서 우리가 구슬업이라든가 구류술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참 잘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류술업은 일반 서비스업, 제조가 아닌 서비스업을 얘기를 하고요. 구슬업은 이렇게 활인, 종교, 그 다음에 교육, 어떤 유경 이쪽을 가지고 우리가 구슬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화의 운, 즉 연살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은 하여튼 좀 그렇게 말을 좀 하는 어느 쪽으로 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도화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도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삼합의 우리가 운에서 보면은 삼합, 이 삼합의 어떤 사람이 해묘미야. 어떤 사람이 해묘미인데, 이 해묘미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신해야, 신해. 이 삼합에서 신해야. 신해는 보니까 목욕이 들어와 있고 절이 들어와 있고 신미는 쇠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요 목욕이 지금 이렇게 절과 놓여 있는 행운에서 미토가 싹 들어오면, 쇠가 들어오면 요 신의 일주일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사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사,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내가 지금껏 좀 침체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운으로 나오듯이 연살운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연살도 보면은 자, 뒤, 연, 반, 겁,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해묘미, 절목세가 시비, 운성에서의 형제이듯이 연반겁은 뭐예요? 신살에서, 시비, 신살에서 뭐예요? 얘네들이 형제들이야. 그래서 연이, 뒤 연이 반한 쌀과 겁살을, 쉽게 말해서 연이 반한 쌀을 갖다 만나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때도 상당히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반한 쌀을 놨는데 연살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때 성공하는 기운들이 대단히 강하답니다. 근데 내가 반한 쌀을 놨는데 겁살을 놨어. 겁살. 겁살은 겁재천지 12운승의 절과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때 되면 운이 팍 떨어져. 내가 반환을 했는데 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확 내 기운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와요. 이렇듯이 여러분 12 운성의 삼합의 포태에 이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운세, 그러니까 포춘, 우리가 저 운세 이거 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절목세가 있고 건사형이 있고 장제묘가 있고 관태대가 있고 병태대가 있고 이렇지만 이것도 그 지장아 앞천망육, 뒤연방겁, 충력재월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렇죠? 요것도 똑같이 삼합의 형태와 같이 요런 구도를 짜고 있더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살은 목욕과 마찬가지로 목욕 이 자체, 연살 이 자체는 행운에 있어서 썩 아름답지가 못해요. 왜? 상관의 기운이니까. 여러분 행운에서 뭐가 들어오면 제가 나쁘다 그랬어요. 상관이라 그랬잖아요. 연살이나 목욕이나 상관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야. 목욕 이 상관, 목욕, 연살 이 행운이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흉으로 들어와. 근데 어떤 사막과 붙어서 들어올 것인가. 내가 절에 있었는데 목욕이 놓일 수도 올 수도 있죠. 내가 목욕인데 절이 들어와도 괜찮고 내가 목욕인데 쇠가 들어와도 괜찮은데, 내가 절이거나 아니면 내가 쇠인데 목욕을 보면 이 절은 아주 절처봉생해서 목욕은 뭐예요? 아주 살아나는 거야. 내가 쇠 반환인데
목욕을 보면 어때? 더 확 살아나. 좋아. 이렇듯이 내가 반환을 났는데 겁이 우리 들어오면은 우리 떨어져. 근데 내가 반환을 났는데 목욕을 나서 확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하나는 몹쓸 놈들이지만, 이것이 어떤 길, 운과 붙어 갖고 들어올 때는 아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수들이 몇 년간 잠수 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 툭 튀어나오면 또 반드시 또 공존에 또 어떤 히트를 치거나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연살의 운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연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난삽하거나 그러니까 음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전혀 아니다. 굉장히 좋은 측면도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좀 하고요. 단지 하나, 이제 연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연살 행운에는 내가 나를 공교하게 드러나는 행운이니까 소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해져요. 여러분, 상간운에는 반드시 지갑을 놓고 가라 그랬잖아요. 연살운에도 반드시 그런 운이 들어와. 그래서 연살의 시기에도 여러분이 소비를 막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지갑을 반드시 놓고 나가야 되는데 지갑을 놓고 나가도 좀 꽂아라 내가 돈 붙여줄게 그런다고. 그런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살 행운에는 알리거라 알리고 그 다음에 다 알아서 나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뭐 결혼식이라든가 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개업이라든가 뭐 등등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잔치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일들을 연살에 다 해버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에 이렇게 무슨 연살이 들어오면서 뭐 연살 그 다음 또 월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선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연살 행운에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무슨 비밀을 어떻게 회동하거나 이랬을 때는 연살 행운에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살 목욕 상관은 이 상관은 나의 힘을 쓸데없이 설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어 실제는. 그래서 여러분 연살 행운에는 별로 나한테는 실익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펼치고 알리고 타는 것들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시득이 없는 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 어떤 사람이 딱 왔어. 왔는데 우리한테는 무조건 생, 왕, 고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요 일진이라고 하는 것이 인신사의 자오묘유의 진술충미잖아요. 딱 왔어. 그럼 오늘 같은 날이 보니까 경자일이야. 그렇죠? 경자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자오묘유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근데 하루에 손님이 100명이 오지는 않아요. 보통 예약제로 하면은 보통 한 5명 이상도 보기도 힘들어. 솔직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면은 요 자오묘유에 오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어. 요 생황고에 오는 사람의 공통점, 사고에 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제가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돈, 인, 선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사람 이름도 괜찮네. 돈신대 인선이. 그렇죠? 돈인선이. 돈인선이 괜찮네. 여기는 화고, 여기는 토고, 여기는 금이잖아. 발음 모양으로. 안 그런가요? 나다라타는 화고 발음으로. 왜 또 모르는 척 하세요? 자평명리에서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목, 화, 토, 금, 수의 목의 발음은 뭐예요? 기역, 키역이잖아요. 각하. 화는 나, 다, 라, 타잖아. 토는 아하. 금은 사, 자, 차. 수는 마, 바, 파.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영어로도 SK하고 이거 소니하고는 뭐예요? 여기는 SK고 S고 여기는 뭐예요? 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토고 이거는 소니까 뭐예요? 금이잖아. 발음 모양이. 그렇죠. 같은 S인데도 이렇듯이 여기 돈 인선은 돈은 화고 나다라타고 이는 아하니까 토고 여기는 사자차니까 금이잖아. 그러니까 화토금 뭐예요? 화생토 토생금 발음 모양 무조건 생해야 된다.
끝내주잖아. 이름 돈인선이. 돈씨가 있죠? 돈인선이. 어쨌든 생황고를 여러분 돈인선으로 반드시 외울 거.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왜 왔을까?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공교롭게 그 다섯 사람이 왔다가 왔다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와요. 여러분 혹시 이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인연법이 어떻게 여러분 작용하는지. 혹시 여러분 매일 자기가 오는 전화하거나 오는 사람들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을 때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나요? 적어보시라니까. 그럼 내가 평균 하루에 10명 내외 통화를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 어떤 날은 김종철이하고 전화를 하면은 반드시 김씨가 5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또 반드시 종자가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철자가 들어가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운명의 인연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공식을 잘 활용을 하셔도 돼. 뭐 틀리면 어때? 그렇잖아요. 틀리면 뭐 다른 걸로 왔겠지. 뭐 그때서 뭐 인간적 문제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유추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인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연살에 오신 분들이 여기 인간적 문제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개 이렇게 고를 놓고서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지에다가 고를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고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요렇게 왕 이렇게 인 쉽게 말해서 자오묘유의 왕에 대한 어떤 날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개 앞길이 딱 막힌 사람들이 온답니다. 아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빠도 좋다라고만 얘기를 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애둘러서 보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제 사고를 놓은 사람이 이렇게 자오묘유가 들어온 날 이제 상담을 하러 들어와. 그럼 대체적으로 아주 곤곤한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를 놓은 사람이 자오묘에 들어오면 여러분 아주 좋은 얘기해서 잘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실 것.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연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